엑소호스트입니다. 아, 정말 일본을 위해서 기도드리고 싶습니다. 아키타현 연안 북부에서 또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4.0의 강진이고요. 전원의 깊이는 10km입니다. 아키타는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과거에 아키타와 홋카이도에서 그 서해상에서 이렇게 지진이 발생을 해가지고 대한민국의 동해안을 쳤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키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거든요. 81년도 지진 상황을 보다 대한민국에 그때 있었죠. 그때 그 도카라 지진이 있을 때 대한민국의 제주도 연안에서 지진이 있었습니다. 근처에서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계속해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을 향해서 쓰나미와 지진이 지금 일본 때문에 이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아키타에 계속 반복된 지진이 나는, 지금 일본 전역에서 지금 지진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일본에 사는 걸 두렵다면서 한국으로 좀 밀양하고 싶다는 사람이 지금 굉장히 많아졌답니다. 지금 한국의 그 팬데믹 때문에 한 번에 못 오잖아요. 그러니까 밀양이라도 해가서 어떻게든지 할 방법을 찾는 일본인들이 지금 수도 없대요. 이 정도까지 지금 일본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금 내부적으로 여러분들 모를 뿐이지 일본 내부적으로 지금 굉장히 경제는 바닥에다가 지금 은행들은 파산 직전이죠. 국민들이 돈은 없고 죄송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한국으로 밀양하고 싶은 사람들이 일본인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요번에 오염수 후쿠시마 오염수 그 처리 방출 결재한 거에 대해서도 지금 일본인들이 데모하고 난리가 났어요. 테레비 한번 켜보세요. 지금이라도 왜 데모하겠어요? 본인들도 아는 거죠. 이렇게 지진이 많이 나는데 대지진 바로 날것 같은데 어떡할 거예요? 지금 한국으로 도망가야 되는데 지금 뭐 미얀마 보세요. 어디로 가나요? 근처 국가들로 다 피신하지 않습니까? 예? 국경으로. 마찬가지예요. 일본도 지금 근처 국가면 어디예요? 대한민국뿐이 더 있어요? 아니면 태평양 갈 거예요? 태평양으로 뭐 어디 갈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뿐이 없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대한민국으로 지금 밀양을 하려고 지금 일본인들이 크게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든지 지금 가 오려고.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지금. 이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금. 근본적으로 지금 일본 정부에서 이 정도로 저기 지금 도쿄 올림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본인들한테는 살고 싶은 거죠. 사람이라는 게 살고자 하는 욕망이 얼마나 강한 거지 아십니까? 식욕. 식욕도 강하죠. 하지만 살고자 하는 그 욕망도 강한 거예요. 네? 배고프면은 막 식사를 하고 싶죠. 한 하루 굶어보세요. 배고프죠? 얼마나 배가 고파요? 식욕이 있죠? 죽음에 대한 공포가 최근에 얼마나 많겠어요, 일본인들이. 팬데믹에다가 경제는 바닥이지, 해외에서 사람들은 안 오지, 관광객은 없지, 대마도는 완전히 그냥 쑥대밭 됐지. 이 상태에서 지금 대지진 나면은 대한민국에 갈 수도 없을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먼저 대지진 난 다음에는 대한민국이 국경을 막을, 지금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이 이런 안 좋은 상황에서 대지진 났다 그래서 그 일본 그 대지진 난민들 받아줄 거예요? 안 받아줍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몰래 지금 대한민국으로 밀양을 하려는 사람들이 수도 없다고 지금 그런 얘기를 들리고 있어요. 아, 참. 이런 현실을 지금 직시하고서 지금 어떻게든지 간에 그 대한민국과 좀 협의를 해가지고 뭐든지 하나하나 지금 일본 경제가 이대로 가다가는 진짜 완전히 이 버블 옛날에 그 93년도에 미국한테 완전히 넘어간 이후에 경제가 그 이후에 버블이 벌써 몇 년째입니까? 지금 그 버블이 문제가 그 버블로 있는 완전한 그 은행들 그 양적 완화에 의해서 완전히 끝장난 그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일본 경제와 지금 일본 저그 요즘에 일본 신문 보잖아요. 너무 놀래요. 그거 보셨죠? 그 살인 사건 난 거. 나 너무 놀랬어. 그 살인 사고 요즘에 일본 내에 그 사건 사고들이
진짜 살벌해요, 지금 보면은. 막, 과거에 없었던 그런 뉴스들, 살인 사건들, 잔인한 사건들. 그 다음에 막 그냥, 그 뭐죠? 막그 아주 그냥 과거에 없었던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그 진짜 돈 먹을 게 없어가지고 막 어디 그 편의점 같은 데서 흠씬 다 걸려. 이런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하다니까. 지금 한 일본 신문을 좀 보세요. 아, 난 너무 놀랐어, 지금, 최근에. 일본이 이 정도까지 바닥을 치는지. 아니, 어쩌다가 그 짧은 순간에 일본이 이렇게 되냐? 아, 난 이해할 수가 없네. 죄송합니다. 지금 정말 최악의 상황까지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어저께 그 4월 15일 날 그 뭐죠? 그 사망사건 있었잖아요. 그 이산화탄소. 그것도 지금 굉장히 어떤 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어저께 5명 사망한 것, 그것도 왜 갑자기 그런 일이 생겼는지도 사실 이해가 안 가고, 전반적으로 지금 일본 내뭐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의 오작동이라고 하는데, 근데 과연 그럴까? 대지진의 전조현상으로 그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현재 일본 내에 과거에 없던 그 사건 사고들이 많다는 거죠. 그 배꼽을 중심으로 해서 상처가 여섯 곳이나 찔린 여성이 막 발견되지 않나 지금 보면은 정말 뭐 편의점에서 조그만 거 1,000원짜리 하나 훔치다가 걸리는 사람이 있다. 이거 정말 어쩌다가 이렇게. 아니, 그리고 또 이런 사건들은 왜 있어? 또 무슨 14살짜리 여중생한테 또 음란 행위를 하게 해가지고 또, 와. 아니, 굉장히 전반적인 일본 사회가 굉장히 지금 과거에 없었던 그러한 사건, 사고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지금. 그 사회면을 한번 보세요. 사회면 일본 신문에 죄송합니다. 일본 신문에 사회면을 한번 보세요. 사기 사건도 왜 이렇게 많아?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사기 사건도 지금 많아지지 않습니까? 이혼율은 또왜 이렇게 높아졌어요? 또 완전히 그냥 납치 사건도 막 생기고 보면은 납치에 뭐 사회면이 엄청 심각해요 지금 일본이. 그러니까 이게 와 이건 또 뭐야?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가지고 도찰하다가 걸린 남자 회사원 이런 사건들이 왜 생기겠어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몰래 여자를 도찰해서 걸리는 이런 과거의 그 일본에 물론 이제 어느 사회나 이런 일은 있습니다. 사회 부적응자라든지 일단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이 사기 사건 보세요. 이 사기 사건. 이 과거 이렇게 많은 사회면에 문제가 많은 사회 전반적으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안 좋은 그런 사건들이 이렇게 많이 폭발하는 경우는 별로 못 봤거든요. 제가 항상 이렇게 일본 뉴스를 봅니다. 근데 이렇게 사회면에 난잡하고 안 좋은 사건들이 많은 경우는 제가 최근에 못 봤습니다. 아, 불면증에 의해서 자살을 염려하는 이게 이렇게 일본인들이 왜 이렇게 최근에 여기 불면증이 많겠어요? 다 살기 어려우니까 그런 불면증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거 보세요. 야쿠자들 여성들한테 칼을 보여주면서 비키라고 하고서 막, 이런 사건들이 길거리에서 생겼대요. 그냥 도시내 그 저기 큰 도시에서 야쿠자들이 칼 들고 지금 칼 들고 막 이난리 지금. 야, 심각하다, 진짜. 이런 살 곳이, 이건 또 뭐야? 빈집에 침입해서 며칠 동안 숙식을 제거해, 와, 이 정도까지 왔구나, 일본이. 심각하네, 진짜. 살 곳이 없어가지고 한 남자가 빈집에 침입을 해서 며칠 동안 있었대요. 와, 효고 현경 히메지 경찰서는 15일 어제입니다, 저녁. 침입 혐의로 주소 불명의 무직 남성 35살을 체포했다. 그냥 남의 집, 빈집에 정당한 이유 없이 갔대요. 먹고 살게 없어가지고. 야, 정말 이 정도까지 왔구나. 이 정도까지 왔어.
경제가,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지난번에. 그 아베가 얘기하는 그 아베노믹스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아베의 생각은 알아요. 80년, 80년대, 70, 80년대에 그 일본의 그런 어떤 잘 나가던 경제를 다시 한번 부활시켜보겠다. 93년도에 이제 미국이 추월당하고, DRAM 분야에서 삼성전자에도 추월되면서 그 다시 한번 일으켜보겠다는 양적 완화에 의한 건데, 그게 결국엔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글쎄요. 차라리 아베가 끝까지 어떠한 그 남아서 어떻게 했다면은 글쎄요. 모르겠는데. 지금은 또, 죄송합니다. 애매한 상황에서 그 스가 총리가 왔으니까 지금 이 경제 자체를 기존에 또 자기의 어떠한 자기 생각을 또 가지고서 어떤 정책을 하기도 힘들고, 기존에 했던 아베의 정책을 가지고서 이어나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힘든 거죠, 더. 힘든 건 알아요. 그 이해합니다. 갑자기 중간에 하게 돼가지고, 스가 총리가 힘들긴 힘들 텐데. 그렇다면은, 전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스가 총리가 지금 잘못 생각하는 게, 차라리 이럴 때, 오히려, 야, 강의 여성의 시체가 또 떠오르다. 와, 일본이 진짜 정말 심각하네. 완전히 그냥 사회적으로, 겁나게 지금 무서운 그 상황이네. 와, 위험하다. 위험해. 어쨌든 지금 결론은 그겁니다. 결론은요, 우리가 일본 분들한테 현실을 좀 일깨워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위험하다 현재. 그리고 좀 에휴. 남의 나라에 대해서 나쁜 얘기 또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